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구평이 끝나고 약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제 실전 모의고사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본인의 허점을 깨닫고 그렇다면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기출을 다시 풀어야 돼? 라는 많은 고민 속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방황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현장에도 온라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지금 이 시기에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통해 고민을 함으로써 시간을 너무 허비한 건 아닐까? 나는 지금 2, 3주 동안 공부를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선생님도 9편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6편과 9편에서 보이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 뚫어내는 실마리들 를 분석을 함으로써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기는 했지만 이 파이널 기간에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 와중에 온라인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내가 막상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 선생님이 느끼는 대로 파이널 기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지막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9평 전 약속했었던 올해는 9평 대비 천우신조 대신 수능 대비 파이널 천우신조 2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려고 합니다. 6평, 9평의 문제들 그리고 작년 평가원 예시 문항을 통해서 선생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봐야 되는 마지막 문제들이 결정이 됐고 그걸 2회에 나누어서 천우신조 1회 전문항 해설 강의를 10월 13일 업로드 그리고 2주 후 2회차 전문항 해설 강의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음으로써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회와 2회의 텀을 2주 주는 이유는 우리 천우신조의 중요한 역할 때문인데 천우신조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실전 테스트로서의 모의고사를 넘어서서 이 30문제를 풀어보고 그에 대한 전문한 해설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혹은 문제 접근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게끔 하는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유도하는 모의고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1회차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개념적으로 기출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엔젤을 통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한 후에 2회차라는 약간은 다른 주제, 약간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재도전, 그리고 또 다른 허점에 대한 발견, 그리고 마지막 수능 대비가 이루어지게끔 많은 회차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2회차를 통해 최대의 효율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천우신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천우신조 외의 다른 실전 모의고사나 엔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개념에 허점이 생겼어. 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약해. 라는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어떤 개념서를, 어떤 개념 강의를 참고하여 나의 허점을 채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그렇게 시험 대비로 돌아가는 시험 대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허점을 채우기 위해 돌아가는 강의가 에센스가 되기에는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에센스는 계속 누적 복습으로 내 안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에센스에 있는 것 중 하나라도 모르면 수능장에서 어떤 문제에서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센스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간직한 채 내가 가진 허점을 발견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는 가장 좋은 강의는 아무래도 10데이즈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10데이즈 강의는 시험 대비 때마다 또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의 허점이 느껴질 때마다 수십 번 돌아가서 누적 복습을 했던 강의이고 마지막에 수능장에 들고 갔던 개념 노트가 바로 10데이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10데이즈를 좀 가볍게 접근이 쉽게
언제든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DF로 개념 노트를 업로드를 했었는데, 미적분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강의가 조금은 늦었지만, 6평9평을 통해서 이걸 안할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많은 문의와 요청이 있었으나 선생님이 미적분 10데이즈가 필요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6평9평을 보아하니 10강으로 미적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선택 과목보다 난이도가 약간 더 있는 미적분. 하지만 8개 중 6, 7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미적분이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10데이즈를 제작해야겠다 결정을 했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약 3주 기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데이즈 미적분이 업로드되는 일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해버리면, 미적이 완강이 될때 같이 여러분들도 미적분에 대해서는 알겠어, 7개는 최소한 맞춰, 나머지 하나는 더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그런 강의를 드디어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많은 학생들이 Q&A를 통해서 기다리고 문의를 했는데, 그때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미적분을 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는, 수원수툰 미적분이 10데이즈 개념 노트로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아직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 10데이즈 개념 노트는 선생님의 손글씨를 가지고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날 때마다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 노트이면서, 수능장에 마지막으로 들고 들어갈 정말 손글씨로 된 개념이 압축되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 노트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손글씨를 그대로 담아야 돼서 일반적인 교재와는 조금 다르고, 제작 과정상 이변이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얘기해 줄수 없지만, 미적분 개강시 미적분 개념 노트는 제공이 될 거고, 미적분을 촬영하고 있는 중간 어디쯤에 수원수투 10데이즈 교재가 개념 노트로 제작돼서 제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각각의 OT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학습 방법은 다시 선생님이 캐스트로 나타날 거고, 이 커리큘럼을 합쳐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진짜 이제 다시 나타나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정된 바를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알려주는 캐스트를 촬영했고, 천우신조와 미적분 10데이즈 드디어 기다리던 두 개의 강의가 열린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기다려주시면, 선생님이 최고의 강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와 캐스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이만 선생님은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